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빨리 많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네 진행을 해볼 건데 빨리 빨리 많이 들어오세요. 아 제가 한 12분 정도 늦었잖아요. 죄송해요. 로딩이 계속 그렇게 막 지연이 돼가지고 빨리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늦어버렸어요. 아 주룩. 네 그럼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여진입니다. 제가 마이라이브로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빨리 달려왔어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아 맞아요, 제가 오늘 방송을 킨 이유가 바로 주제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주제를 할 것 같은지 이제 채팅으로 한번 쳐주세요. 네. 참고로 힌트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여기 편의점입니다. 네. 네, 맞아요. 바로 오늘 제가 편의점 습격을 하러 이렇게 편의점에 왔는데요. 오늘 저희 회사 분께서, 아니, 회사에서 저 네 개의 봉투를 주셨어요. 이 봉투를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봉투를 뽑아가지고, 네. 빨리 편의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뽑아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는 바로 이 봉투를 뽑았어요. 네. 과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바로 지금 가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걸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이렇게 또 편의점에 왔어요. 편의점에는 정말 엄청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빵도 있고 만두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과자도 있고 엄청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건 저희 이달의 소녀 언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체로 이제 편의점에 오게 되면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많으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먹고 싶은 거를 좀 덜 먹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네 저만의 날이니까요. 오늘 제가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같이 보실까요? 저는 편의점 음식을 가장 좀 즐겨 먹는 편이거든요. 네. 오늘은 뭘 보고 볼까 엄청 기대되지만 저는 오늘 네 충무김밥을 먹을 거예요. 충무김밥 그리고 또 뭘 먹을 거냐면 좀 긴장되네 조금. 어? 떨려요. 그렇지만 네, 맛있게 먹을 수 뭘 먹을까? 여러분들 메뉴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시라고. 근데 오늘은 뭔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저는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저는 커피
제가 지금 돼서 방금 플레이 중이에요. 그런가요? 미안해요. 이런. 아, 네, 죄송해요. 방송이 서버가 자꾸 이렇게 안 돼가지고 방송이 계속 끊겨요. 네. 그래도 죄송해요. 어떡해.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깨버려서 제가 너무 속상하네요. 네, 그럼 저희가 하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저는 커피를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커피는 아직 저한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보다는 이제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나 뭐 저는 탄산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콜라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콜라는 맛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콜라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골라주세요. 콜라를 먹을까 아니면 우유를 먹을까? 물론 흰 우유가 아닌 초코 우유나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거든요. 뭘 먹을지 고민이네요. 콜라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콜라를 외치시니까 제가 또 콜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또 콜라를 샀어요. 콜라를 사고 또 다른 거를 한번 먹어볼까요? 뭘 먹어야 되지 고민이야. 또 항상 편의점에 오면 이게 너무 그래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제가 방금 이때까지 산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만 사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지까지 사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만주죠. 제가 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일단 만주를 하나를 넣어놓고요. 그렇고 또 뭘 먹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과자를 빼놓을 수 없지만 저는 오늘 낮에도 과자를 먹었기 때문에 과자는 생략하고 다른 이제 근데 그만 사고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차차차 뭘 먹어볼까나. 근데 이 정도면은 많이 샀거든요. 이만큼이나 샀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 앞에 손님이 계셔서 손님 먼저 계산하고 제가 계산할게요. 계산.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궁금해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나요? 아, 맞아요. 저는 지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7,000원 나왔어요. 영수증도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 젓가락 필요하세요? 네, 젓가락이랑 빨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개 주세요? 하나씩만 주세요. 숟가락도 주세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언니들 없이 저 혼자 이렇게 먹으니까 좋네요. 언니들 부럽죠? 네, 부러워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일단 먼저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라면 껍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다음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보이시죠? 뚜껑을 열신 다음에 이제 소스가 있잖아요. 소스가 있고 이 유성스프가 있는데 유성스프는 나중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대를 안 돼요? 제가 말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신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버린 다음 뜨거운 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놓은 다음 제가 앉을 자리에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뒀고요. 먹는 모습이 보이시겠죠? 여러분들께? 왜냐하면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 방송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식사 안 하셨으면 빨리 가서 식사하세요. 배고프시잖아요. 그리고 이 나중에 먹을 소식은 이제 여기다가 준 다음 이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볼 때 동안 이제 껍질 다 이렇게 한 다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넛츠 이렇게 싸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톡톡님 스탬프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면은 도넛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도넛츠까지 써주시다니 감동이에요. 라면이 익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익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김밥은 안 데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라면이 뜨거운데 국물이 얹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김밥이 따뜻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돌려도 네, 좀 그러니까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두고 제가 좋아하는 콜라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콜라를 뜰 때 치익 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약간 진짜 아 내가 이 콜라를 먹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뭔가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김치찌개나 뭐 약간 된장찌개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만두머리 귀엽다고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이 만두머리를 할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저 살 많이 이렇게 빠진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쁘게 보이려면 살 당연히 많이 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더파님께서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저녁으로 꼭 먹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막창이랑 곱창인데 오늘 저녁 메뉴로 막창이랑 곱창이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뭔가 제가 추천하는 것보다 팬분들께서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원래는 이제 막창이랑 먹으려고 했는데 약간 너무 그런 거를 먹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약간 소소한 음식을 먹는 게 오늘 제 배에 더 많이 찰 것 같아서 네, 저 시험 기간이에요. 내일 시험 봐요. 3분 지났겠죠? 근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약간 이 순간이 제일 기대된답니다.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위성스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성스프 넣을 때는 아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옷에 묻으면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 저는 여러분 아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면한 고등학생이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이 관심사 요즘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니뭐니 해도 마리모랑 저의 이제 길치 아닌가 싶은데 아직 툭툭 자라고 있답니다.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진아 오늘 재밌는 일 뭐 없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가 마이라이브 촬영을 하려고
매니저님과 함께 이송을 하는데 제가 또 샵에 뭘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독서하다가 가서 이제 딱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마침 스텝 언니들이 이렇게 가져다 주셔서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었는지 안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라면이 딱 적당하게 익었어요. 지금 약간 너무 맛있는 상태인데 제가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빨리 지금 라면을 끓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에서는 중짬뽕이랑 너구리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약간 저는 매운 거는 잘 못 먹고 짜고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중짬뽕이 좋은 것 같아요. 가지고 약간 또 좀 먹는 거 좀 부끄러워요. 사실 제가 누구 앞에 저렇게 먹는 거 막 많이 보여준 적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엄청 좀 부끄러워요. 지금 저는 국물 맛이 약간 저는 진짬뽕을 좋아하는 이유가 해물맛이 많이 나서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근데 해물맛이 많이 나서 좀 칼칼하고 짭조름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숙소 생활 어떤가 물어보시는데 12명이서 같이 사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일단은 멤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위기가 터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익은 거랑 안 익은 거랑 약간 적절한 그 중간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숙소에서도 라면 많이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숙소에서도 라면 자주 먹어요. 누가 제일 시끄럽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마 저랑 지우 언니가 가장 시끄럽지 않을까. 최근에 또 좀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이브 언니랑 권 언니랑 두 분이서 약간 케미가 정말 대박이시거든요. 콜라랑 사이다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콜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콜라를 더 많이 먹어서 콜라가 더 좋아요. 와이와이 언니들은 방송 활동 때문에 지금 다른 방 4명이서 함께 쓰고 있고 지금 저희는 8명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말실수를 방금 했는데 팀명이 정해지기도 전에 이제 가사에도 에덴이란 말이 많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에덴이란 말이 이게 붙어서 YY 바이 Y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김밥 중에서도 충무김밥을 고른 이유가 충무김밥에는 이제 반찬들을 같이 넣으시잖아요. 저는 이래서 얘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과자 중에서는 약간 감자칩 이런 걸 좋아하고 저는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최리 언니한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근데 최리 언니가 김치볶음밥을 되게 맛있게 먹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저는 할머니가 담궈주신 파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배추 김치랑 좀 다른 매콤함이 있어서 네, 라면이랑도 파김치를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라면이랑 파김치보다는 밥이랑 파김치를 더 좋아해요. 여진콩 사랑이님께서 여진아 찍고 싶은 광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언니들과 다 함께 멤버들과 함께 로봇 광고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광고나 약간 먹는 광고 먹는 광고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팬클럽 이름 뭘 것 같냐고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밀고 가던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전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팀명 떡볶이로 하시죠. 오빠 대박.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 팀명은 떡볶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떡볶이 귀엽지 않아요, 뭔가? 약간 저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달의 소녀랑 떡볶이랑 저만의 생각이지만 다들 그렇다고 믿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젤리보다는 사탕이 좋아요. 초콜릿보다는 사탕이 좋아요. 좋은데 알사탕이 더 먹기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니들은 다 젤리랑 초콜릿 좋아하는데 저 사탕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는 저는 포도 맛이나 딸기 맛 되게 좋아해요. 제가 딸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제가 좀 이달의 소녀 중에서도 좀 잘 먹는 편에 속하기는 해요. 네. 데뷔오일 하고 싶은 컨셉 물어보시는데 저는 언니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어떤 컨셉을 하든 약간 미달의 소녀만의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미달의 소녀만의 매력으로 뭐든지 다 해나갈 수 있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 못 먹는 음식이요? 저 못 먹어요. 콩이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콩은 확실하게 못 먹고요.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저 느끼한 음식 못 먹어요. 치즈, 뭐 까르보나라? 약간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치즈 들어가 있는 거 잘 못 먹어요. 너무 느끼해서 치즈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알레르기 같은 거는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한번 생선 고기를 먹고 몸이 엄청 크게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생선은 약간 잘 좀 가려서 먹는 편이에요. 반지 자랑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끼고 있는 반지는 엄마랑 함께 맞춘 반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샤워할 때도 안 빼고 뭐 잘 때도 안 빼고 그냥 항상 끼고 다니는 반지인 것 같아요. 왕반지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왕반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약간 빵보다는 왕반지? 네. 여러분들도 왕반지의 매력에만 빠져버리면 엄청 맛있답니다. 저 왕만주가 그냥 달달해서 맛있어요. 해보고 싶은 유닛은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원래는 오드아이 언니들이었는데 와이와이 바이와이 언니들이 이번에 로코웨이브 엄청 키워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유닛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리버니가 요즘 굉장히 아 근데 리버니 생각만 해도 너무 웃겨요. 리버니가 요즘 저랑 되게 잘 놀아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숙소에 가면 리버니가 막 잔소리를 해요. 아 이녀석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막 이러면서 엄청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하고 나서 언니가 항상 앞으로는 그러지 마고 이제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아우, 리본이 좋아요. 리본이 짱짱. 아, 제가 계속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게 지금 교정기를 켜고 있어서 음식물이 느꼈으면 이거 싫을까봐. 저희가 숙소 대청소를 했거든요. 숙소 대청소를 하면서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그 짐들을 이제 메이드 언니랑 함께 이렇게 다 치웠거든요. 근데 치워도 치워도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13명, 메이드 언니까지 같이 사니까 13명에서 같이 사는데 하나하나씩 치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비 언니랑 저랑 메이드 언니랑 이렇게 베란다에서 물 틀어놓고 막 청소를 했는데 메이저 언니도 저희랑 같이 막 장난치시면서 막 저희한테 막 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청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잘 청소했었던 것 같아요. 유닛 가장 하고 싶은 멤버 물어보시는데 저는 최근에 네, 올리비아 헤어 언니가 너무 좋아요. 올리비아 헤어 언니가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아주니까 제가 또 혜주 언니를 또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유닛을 만약에 한다면 최리 언니, 저, 혜주 언니, 올리비아 헤어 언니 이렇게 셋이서도 네, 해보고 거기에 한 명을 더 추가하면 권 언니? 네, 네 명이 더 같이 방송이에요. 네, 유닛을 해보면은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이쯤에서 저희가 디저트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던 만주인데요. 제가 또 만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만주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주가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에이, 이 정도면은 작은 거죠. 마이 멜로디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마이 멜로디 많이 좋아해 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떠오도 자꾸 나가고 막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뭐지? 제가 또 촉방송이다 보니까 어색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 제가 음식을 거의 다 먹었거든요.
편의점에 엄청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편의점 많이 애용하시고 그리고 항상 식사 거르지 마시고 아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또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도넛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안녕.